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기필 정보를 봤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이거 인감임용 얘긴데, 거기 그 93페이지에 문제 그 문제 이쪽 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그 93페이지 보시면 거기 문제가 이제 그 틀린 거 그랬잖아요. 틀린 거 그랬는데 앞에 그 2번에 유증 나왔잖아요. 유증에서 잊어넘기 할 때는 유증은 공동이니까. 거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공동일 때는 뭘 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거기 3번에 보존등기 같은 거는 상속등기는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다 써 있죠?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 유형이고. 근데 거기 5번에 승소한 의무자는 아무리 단독을 하더라도 의무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아무리 단독이지만 의무자니까. 어? 그 얘기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지 뭐가 중요하냐, 인감임용이 중요한데,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쭉 넘기셔갖고, 거기 99페이지 보겠습니다, 99페이지. 99페이지 거기 인감임용이 나오죠? 거기 인감임용에다가, 99페이지 인감임용에다가 별표 한번 하세요, 거기다 별표 하시고. 그래서 그 제출의 의의 그러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1번에 등기 신청 시 신청서의 날인 한. 아까 의무자는 집하려면 도장 찍어야 된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그 신청서에 도장 찍은 인감 도장을 찍었으니까 날인한 신청인의 인감이 진정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그 주민센터 있죠? 센터 가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인감인을 떼어다가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감임용을 내는 거기 99페이지 그싼 가린 거 인감임용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그 1번이죠? 오늘은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이제 자 여기 입문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하고 1번만 일단 보겠습니다. 1번만. 그 1번에 그 출처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의무자로서 인감임용을 제출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제출한 서면은 인감임용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상에 1번 자 이렇게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뭘 짓고 신축 건물 짓고 등기소에서 이제 보존등기 마쳤으니까 이 사람이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 자기 땅에다가 만약에 신축 건물 짓게 되면 신축 건물 짓게 되면 건물을 원시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자예요. 이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보존등기 했으니까 이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했다는 얘기, 등기 권리자가. 그래서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서 뭘 받았냐면 보존등기를 마쳤으니까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집문서를 어디 집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어? 자, 얘가 이제 뭐예요? 을이란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 갑이란 사람은 이제 권리자가 아니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등기? 의무자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파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등기 뭐예요? 의무자로 바뀌었다는 게 의무자. 어? 권리자일 때 받았던 거는 이제 의무자가 됐으니까, 이 갑이라는 의무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돼요, 이거. 인감임용 다 내야 된다는 게 다.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보존등기를,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예요?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자, 이 신축 건물 진 사람이 누가?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뭘 해갖고, 뭘 하냐는 게 보존등기 했죠? 그 보존등기 해갖고,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등기 의무자로 바뀌었다는 게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로 바뀌어갖고 얘가 이제 갖고 있는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인감임용을 이두 개를 다 내라 이제 그런 얘기야. 자 보세요 그럼. 그럼 을이란 사람이 이제 뭐예요? 갑한테 돈 주고 집 샀죠? 그 얘는 이제 뭐가 됐어요? 얘는 이제. 얘는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됐잖아 지금 소유권. 그죠?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이전등기 마쳤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죠? 그래서 선생님 그집 사갖고 와서 등기필 정보 받았죠? 이거 갖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집을 파는 거야, 이제 남한테. 그러면 이제 권리자가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남한테 또 팔든가. 아니 뭐야,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죠. 주식회사 국민은행.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이 을이란 사람은 등기소에 낼 때,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모두 내야 되고, 등기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돼요. 인감 증명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 할 때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자, 지상권 있죠? 설정등기할 때. 설정등기할 때. 그죠? 그때 뭘 내줘야 돼요? 인감료 내야 된다. 그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자, 만약에 이게 병이다. 진짜. 이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죠. 권리자로서 뭘 받았어요? 등기표 정보를 받았어요. 이 등기표를 갖고 있다가 이 병이 뭐예요? 자,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말소등기하면 얘 의무자 되죠. 말소등기하니까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반대로 의무자가 되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말소등기한다든가 이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한다든가. 자, 그러면 얘가 의무자인데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죠. 항상 등기표 정보는 누가 내는 게 원칙이냐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원칙이니까 얘는 원칙으로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등기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아 누가 내는 거구나 의무자가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의무자 중에서 누가 소유권자만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기본이 되죠. 왜냐면 더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이게 한번 들어갖고 막 이해하려고 이한번 들어서 다 이해가 되진 않아. 여러 번 들어야 되니까. 일단 누가 내는 거라고 소유권자가 모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낸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만.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감인명이니까 인감인은 누구하고 소유와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보자. 인감임명을 내는 것은 인감임명을 언제 내냐면 인감이라는 남자아이가 자 누구 소희라는 여자아이하고 인감이는 소희와 저 푸른 초하늘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저 세상을 설정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병마리 병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 한다든가 말소된 게 한다든가 잊었는 게할 때는 뭘 내지 않는 게 인감률을 안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자, 뭐를,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를 해보자는 게. 누가, 인감이라는 남자아이는 누구하고, 여자아이 소희하고, 첫 푸른 초하늘에, 처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낸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마리 아니다. 병마리. 이 병마리가 갑자기 어떤 분은, 자, 수업 끝나고, 어디 가다가, 집에 가다가 뭐, 배가 고파서, 김밥집 들려서 김밥 먹다가 뭐예요? 김말이로 바뀌어갖고 뭐예요? 김말이 외우면 안 되고요. 김말이가 아니라 병말입니다. 병말이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등기하거나 이런 등기할 때는 안 된다. 다만 뭘 분실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내야 된다. 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죠. 자, 그래서 거기 인감명 제출하는 경우 거기 1번 좀 받으시고 방금 얘기할 때 거기 있죠?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치세요.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치시면 그래서 있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다 써 있죠. 분실했을 때는 출석이나 확인 정보 공증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률을 제출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내는데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할때 내라고 이걸 내야지만이 그 본인의 의사를 알수 있는데 이걸 분실했을 때는 할수 없이 내야 된다 그 얘기죠. 두 가지만 좀 봐야 됩니다. 그두 가지는 꼭 봐야 돼요. 두 가지는. 자, 그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루 4번, 등기 신청이 제출할 인감명.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볼상에 뭐냐, 하게 되면, 그 4번에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 걸 내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법정 대리인 등기할 때는 본인 거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자, 그거 줄 쳐놓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법정 대리인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내라고?
법정 대리인권 낸다. 본인 게 아니다는 게 법정 대리인권 낸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재외국민,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재외국민, 자, 6번 동그라미 6번 있죠? 6번 주시세요. 뭐라고?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이 뭐라고?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이 있는 경우는 최종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고 본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 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서 발급을 제출한다. 등록 기준지에 요즘은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호적이란 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 나오죠? 그 가족관계 등록, 그 등록지 그게 등록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뭐예요? 재외국민의 일본 거 낸다. OX. 그게 X라는 얘기예요. 누구 거 낸다고? 우리나라 거 낸다는 게 우리나라 거.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거.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 자, 그렇게만 보시고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세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는 게. 자, 그러면 거기 그 각하 사유가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 거기 105페이지 보시면 등기신청에 접수 있죠? 자,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뭘 받아요? 접수를 받아요. 무조건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뭐 심사를 해요. 심사한다는 게 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형식적 심사를 해요.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이 형식적 심사가 한마디로 뭐예요? 서류를 심사한다는 게 서류. 서류를 심사해요. 서류관 심사를 해서 서류가 뭐가 됐으면 서류가 뭐예요? 완비가 됐으면 완비가 됐으면 뭐 하면 돼? 등기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식별보호를 식별보호를 뭐 하게 되면 식별보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돼요?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자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요. 등기필 정보 교부한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소등심 우리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 그랬죠?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을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요.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한다? 통지한다. 그럼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다. 서류가 미비하다. 자, 그럼 이게 각하를 해요. 각하. 아까 각하라는 거 하는 게 그랬죠? 각하라는 게 법 몇 조에? 29조에 몇 회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11개 각하 사이가 있대. 아까 각하 그랬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각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각하가. 그래서 거기 방금 여기 이제 10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5절, 5절 뭐라고 돼 있고, 접수라고 써 있고, 요거, 여기 노트에, 여기 노트에. 여기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노트 여기 보세요. 이거 13페이지. 거기 써 있죠. 그리고 거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하세요. 같이 거기다 놓고 그 보면서 이렇게 필기하면 더 그 편하죠. 보시기가. 그렇게 놓고서 그 페이지 써놨잖아요. 105페이지, 109페이지 이렇게 써놨죠. 페이지도 그거 놓고 옆에다 놓고서 보시면서 같이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각하사항이 중요한데 책에 이제 그 노트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옆에 놔두고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자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걸 보자 이제. 자, 여기 107페이지 있죠? 여기 106페이지. 그 106페이지 그 각하 사유 중에 거기 쌍가리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자, 교과서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 옆에다 별표 주세요. 계속 요새 매년 시험 문제나 잘 나오고 있어요. 매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별표 주시고 그거 봅니다. 그런 거 요점 정리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서 그 규칙 52조인데 그 기억부터 뭐예요? 그 치읍까지 있죠? 그걸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게 내용이. 이해되니까. 근데 기억은 뭐예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없는이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니은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그랬으니까, 그걸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없는,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디귿 니을 미음 나오는데 니을의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건 민법 시간이 수도 없이 듭니다. 수도 없이 3,000번, 4,000번 듣습니다. 그건 안 외워도 외워져요. 근데 거기 디귿번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신청 나오죠? 무슨 얘기냐?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는 건물하고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101호 있죠? 그 건물하고 땅의 권리하고 두 개가 붙여놨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줬는 게 하면 땅까지 같이 파는 거야. 어? 그러니까 구분 건물, 거기서 그랬잖아요. 구분 건물에 내가 살고 있는 101호 전유 부분과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사용권 있죠? 땅에 대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정해놨는데, 그 분리해서 처분하면 등기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에,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분리 처분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물권 있으면 이렇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는 주된 권리예요. 근데 이세 개가 문제. 이 지역권은 이 소유권에 종된 권리, 이건 종된 권리예요. 이 소유권을 팔면 지역권도 따라가. 근데 전세권도 전세금이라는 채권, 저당권도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채권. 왜? 그 피담보 채권 있죠? 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요. 그거 아마 그 민법 시간에 이제 나중에 그거 배우세요.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저당권이 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채권에 종된 권리야. 이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제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나중에 민법 좀 배우시고 나면 이게 이제 탁 눈에 들어와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거기 중요하다는 게 뭔가만 외우면 되니까 오늘 아까 외운 것 중에 그거 있죠? 부동산 일부에 부일령 주소지를 했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메토 2호, 2호.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뭐예요? 경우가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필히 좀 이거 외우셔야 돼. 나중에 이제 차차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좀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그 얘기죠? 그 비읍번의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 보상 없다. 그거 외우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래서 여기 106페이지에 거기 요점 정리에 나오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내용은 이제 조금 나중에 하나씩 배우면서 정확히 암기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108페이지에 그 등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거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2번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죠? 그거 2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하고, 처제부, 갑부, 을구, 이렇게 뭐예요? 뭐하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대장하고 내용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갑이죠? 여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만약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고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상속받아갖고 이땅 팔아먹으려고 얘가 보존 등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는 을이고 대장은 갑이죠. 돌아가셨죠? 그럼 보존등기에 맞추면 보내줘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서 소유권 보존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을이 됐다. 그러면 또 2번 잊었는 게 있죠? 병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여긴 지금 을이죠? 보내줘라는 게.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보내줘서 여기도 뭐예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누구로 바꾸라는 게 이거. 병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바뀌면 소유권의 관련 사항이 바뀌면 소유권의 무슨 사항을 변경 사실을 뭐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어디로? 자, 등기소로 통지를 해주라. 이제 그게 변경 사실 통지예요. 응?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자 넘겨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111페이지에 자, 아니, 1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아, 예, 그, 이거 문제는, 110페이지에 2번 있죠? 2번. 2번 보시면, 등기인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죠? 그게 비법인이에요. 비법인은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학교명이 나오면 뭐 항상 뭐예요? 없다야, 학교명이. 근데 사례 바뀌어는 있다 그러면 틀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3번에 농협동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죠? 민법상 조합만 안 된다는 거지. 농협동 조합은 법인체니까.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지. 합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적인데. 물론 거기 그 지방자치단체 되는데 거기 5번은 그 얘기예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어요. 그 비번이겠죠? 비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여기가 그자 여기 도, 옛날에는 그러면 그 세종시가 만들기 전까지 이 도담리였죠. 어진리 도담리 아닙니까? 도담동이 아니라 도담리 아니었어요? 충청남도 영기군 도담리. 예컨대 만약에. 그러면 일단 이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만약에 도담동 있죠? 도담동. 도담동. 이 도담동에 마을 주민이 한 50가구가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 친목회 이름을 짓는데 딱 이름을 짓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 도담동이 이 친목회 비법인의 명칭이 됐어.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행정무역 명칭이 아니라 뭐라고 비법인의 명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목회에서 만약에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비법인이니까 명의가 뭐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도담동이 명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에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게 맞는 답이니까. 그 5번이 그 얘기입니다. 무슨 명의로? 원래는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는 뭐예요? 어디까지만? 시군 국까지만 명의가 되는데, 이동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복지센터 같은 데 있죠? 그러면 무슨 동사무소, 옛날에 동사무소가 명의가 안 된다니까. 항상. 시군 국까지만 가능하다. 시군구.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나올 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틀려요. 왜? 이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라고 쓰지 않아요. 그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합천 군까지만 돼요. 합천 군까지만. 시군 군까지만 돼요. 면도라면 안 돼요. 읍면동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읍면동. 근데 여기 동명의로 뭘 만들었다고? 법인 아닌 사단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됐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됐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등기관이 등기인청을 각하할 경우에 모두 고를 하게 되면,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죠? 기억에? 그죠? 그다음에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되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할 것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안 되고, 촉탁 등기니까. 그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게 중요하니까 외우라는 게. 그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다 각하 사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해해서 풀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워야 돼. 할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우시면. 자, 그래서, 자, 안타까, 안타, 자, 그러면 잠깐, 잠깐 보시면 113페이지 7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7번 문제. 그러면 아래 등기 중 명의자가 단독을 하시는 경우를 전부 표시한 거 그랬죠? 단독을 하는 걸 전부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7번 문제를 박스를 보니까 단독을 하지 못하는 거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거 유증 나오잖아요, 유증. 그죠? 그것만 공동이겠죠? 그거 유증의 공동이잖아요, 그게. 그것만 빼고, 2만 빼니까 그게 상속, 판결, 보전, 수용 있죠? 그게 답이에요. 항상 유증은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유증은 항상 뭐라고 이거 공동이다. 이제 그걸 외워야 됩니다. 자,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거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일단 첫 번째. 자, 오늘 공부한 걸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공부한 거 중에 등기의 유효 요건을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효력을 공부했는데, 유효권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권 대리인 유효. 자, 무권 대리인 유효, 사자명의 유효, 무대가 사익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인간 위조 유효. 그게 유효에선 요건 중에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무효. 자, 증여매매 뭐예요? 증여매매 이전등기 유효. 이거 유효. 유효 무효, 이거. 효력에서 됐죠? 추정력 있죠? 추정력이 없다 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등기는 추정력 없다.
이게 중요해요. 올해 시험 문제 꼭한 문제 이거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이거 좀꼭 받으셔야 돼. 어?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부는 뭐 어려우니까 차차 배우기로 하고. 항상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적격 있죠? 신청 적격 있죠? 적격은 자, 내 등기 명의 될수 있는 자격이긴데 이 신청 적격에서 볼 사항은 그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한데 비법인은 비법인 명의로 자, 예컨대 종중이나 교회 아파트 관리자 입주자 대표에 있죠? 이런 거다 비법인 다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기 명의로. 그래서 태아라든가 사립학교 민법상 조합 자, 시군구는 가능한데 읍면동은 아닙니다. 이 적격 이거 중요하다 적격. 그다음에 공동 있죠? 공동. 자, 유증. 자, 유증. 그다음에 뭐예요? 그 포괄승계인의 등기 인정. 권리변경 등기 인정. 아까 단독 인정 왜 그랬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신탁 등기 해놓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단독 인정.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게 중요한 게좀몇개 있는데. 그다음에 등기표 정보와 인감증명. 이게 문제. 이거는 이런 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아까 등기표 정보하고 있죠? 이 등기표 정보하고.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이게 뜬금없이, 이 뜬금없이 뭐예요? 한 문제짜리로 나온 게, 물론 응용됐지만, 거의 한 뭐, 7, 8년 만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 9년째. 자, 20일에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9년째 나왔는데, 그래도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인감증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이거보다는 더 여기에 좀 신경 써줘야 여기 등기표. 그 다음에 이제 각하사유 있죠? 각하사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요런 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어디에서 강론에서 나오는데 강론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론이 어려웠고 여러분이 그 민법을 좀 배워야지만이 물권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강론을 해야 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봤자 여러분 그 공연불이 되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거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 보존등기 같은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1월 달에 진도 나갈 때할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시간 내셔갖고 민법 하기도 바쁘겠지만, 등기법은 조금씩 투자를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로도 꼭 한번 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